네,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전당대회 출마자들을 초청해서 조금 전부터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. 대통령실은 대화합의 만찬이 될 거라고 전했는데요. 대통령실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 조한대 기자. 네, 조금 전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윤 대통령 초청 만찬이 열렸습니다. 대통령실에 따르면 만찬에는 한동훈 대표와 신임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 그리고 퇴임 지도부와 전당대회 출마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. 대통령실에선 수석급 이상 참모진들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. 이번 만찬은 대통령실에서 먼저 제안했는데 메뉴는 삼겹살 등으로 알려졌습니다.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만찬 메뉴를 챙기며 정성스럽게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.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튿날 이루어지는 오늘 만찬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화합의 만찬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. 앞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의혹 대응 등을 놓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갈등설이 불거진 만큼 이를 불식하고 새로 출범한 한동훈 지도부와 당정 결속을 다지려는 자리로 풀이됩니다. 또 전당대회 낙선자까지 초청한 것은 경선 과열로 주자 간 신경전이 거셌던 만큼 당의 화합을 당부하려는 의도로 여겨집니다. 동시에 야권의 대여 공세에 맞서 결속을 다지는 시간이 될 전망입니다. 앞서 윤 대통령은 어제 전당대회 축사를 통해 여소야대 극복을 위한 당정 간 단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. 한 대표 역시 윤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당정이 화합해 좋은 정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. 두 사람의 독대 여부도 관심인데요. 대통령실은 현재로선 확정된 바 없지만 열려 있다며 당장 오늘이 아니어도 일정을 조율해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대통령실은 한 대표 당선과 관련해 당정 화합을 위해 앞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.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.